빌려나왔을 때 측면 풀백의 커버 플레이. 저기 바코가 투입이 됐고요. 인터제안은 아직까지 벤치에 있습니다. 자, 과연 후반전에 이제 분위기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담아서 멋쪽으로 붙여줬습니다. 펀칭! 주변을 골키퍼. 자, 바운드가 되고, 자, 뒤에서 다시 한번 쇄도를 하면서, 김보경. 발막 꼭 그대로 골로. 네. 지금 좀 동료와 좀 겹쳤네요. 조현우 골키퍼가 펀칭을 하는 과정. 김영우 오른발 길게 띄워줍니다. 자, 네, 슈팅! 프리킥 올라왔습니다. 박스 안쪽입니다. 자, 아직 머리 끝나지 맞고. 않았습니다. 예. 제주 오늘 전체적으로 컨디션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아, 워낙 강력한 뮬리치 2m 3cm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짧게 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크로스를 시도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따라붙으면서 해냈습니다. 올려줍니다. 올려서 뮬리치! 앞쪽에서 헤더로 일단 먼저 볼을 따냈습니다. 왼발 프리킥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박수가 먼저 막아냈고 처리하는 김민준 멀리 가지 못했습니다. 정도호 얼렸어요. 오른발 또 라클란 잭슨도 이동해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이고 있는 조현우 골키퍼. 왼발에 이영재, 오른발에 무릴로. 50 초반에는 세트피스를 통해서 많은 골을 기록하기도 했었던 수원 FC입니다. 수원 FC의 프리킥. 봤던 라스고요. 이영재 왼발 슛! 조현우 막아버렸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 정동호 살려냈고요. 오른발 코시도 훔쳐받고 골절입니다. 마지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예. 찍어서 세징야 세컨볼을 만드나요?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하고 실점을 했는데 볼까요? 이거를 전태호 선수가 약간 떨군 느낌이거든요, 이게. 예. 네. 근데 수비진과 조현우 키퍼의 어떤 방향이 전체적으로 다 아, 이 공이 이쪽 누구에 갈지? 야, 왼발! 아, 이번엔 좀 약했네요. 네.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네, 무고사고요. 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침묵하다가 다가 괜찮아요. 자, 프리킥! 무고사 오른발! 오! 조현우! 네. 구석점을 상대가 시도하지 못하게 완벽하게 바깥쪽으로 쳐내잖아요. 강상우 빠르게 왼쪽으로 이승모 박스 안쪽 들어왔습니다. 이승모 접고 중앙 뒤쪽으로 연결 왼쪽으로 갑니다. 강상우 이동준의 수비 이수빈 이수빈 크로스 중앙 수비가 먼저 떴습니다. 자, 이제 수적 우위를 가지고 하고 있는 포항으로 자 이승모 연결됐고요. 예. 이승모 높게 내차는 임종훈 선수. 그전엔 좀 징그러웠었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네요. 자, 강하 올려주고요. 헤딩! 흘러갔고! 호미열! 호미열! 자, 땅볼로 깔아줍니다만 동료 선수가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자, 뒤쪽에서 김대원 흘려주고요. 뒤에 있습니다. 추가시켰습니다. 김동해 밀어주고 한국영 그대로 슛! 안골절됩니다. 네. 프리킥 왼발에 이으뜸 준비합니다. 감아서 붙여줬습니다. 앞쪽에서 일단 끌어내고 있는 울산입니 헤더. 자, 왼발을 지나가고 김종우에 따라서 앞쪽에서 끊겼습니다. 그리고 살짝 띄워주면서 자 역습으로 빠르게 올라가려고 일단 세트피스 상황 기회를 잡고 있고 왼발에 좋은 이으뜸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훈 선수가 들어가고 여봉훈 선수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일단 플레이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왼발에 프리킥 자 감아서 붙여줬습니다. 패칭! 조현우 골키퍼 뒤에서 참 어려운 거 많이 막아내고는 있는데요.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서 수비 사이사이에 서령우와 이청준 사이 잘 빠져 들어왔고요. 김종우의 프리킥을 받았네요. 김종우의 프리킥이 날카롭게 올라왔고 맞추긴 맞췄네요. 상대에 네. 좋은 킥량을 가진 선수가 있을 때는 위험적에서는 파울을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광주의 기회입니다. 자, 김종우가 감아서 돌려줬습니다. 안쪽으로! 찬스를 살릴 수 있는 강주입니다. 반대쪽인데요. 떨어지는 볼이죠. 어머차! 프리킥 준비합니다. 살짝 뛰어서 넘어갔습니다. 울산 선수들 맞고 주고받을 수 있는 창의적인 패스를 해주게 바라는 수원 FC. 자, 정동호 쪽으로 빠르게 갔습니다. 자, 왼쪽으로 가면서 왼발 크로스. 헌신을 해줬기에 본인도 이 15골이라는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페널티 찬스에서 이제 양보하고 그런 모습도 굉장히
팀 전체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울산현대와 인연이 깊은 감독이잖아요. 네, 김도균 감독, 또 김영삼 코치도 울산에서부터 선수생활 시작. 왼발 짧게 뽑아줍니다. 머리 받고 중앙 쪽으로. 아, 살아있어요 양동현. 예, 양동현 중앙 다시 우겨 넣어줄 때 수비가 걸어냈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길게 봤고요. 패더 떨어뜨리고 구스타고 임종훈이 밀어냈습니다. 오, 충돌이 있는데요. 자, 윤일록 튀어나온 볼. 코너킥 중앙 쳐라고요. 자, 이제 프리킥 올라갔어요. 앞쪽에 짧게 뒤에 맨쪽입니다. 이번 들어갔어요. 이번 들어갔어요. 자, 일단 걷어냈습니다. 일단 빠르게 역습으로 갈 수 있어요. 울산과 울산의 라이벌리는 대단했습니다. 아, 이기재가 한 번에 길게 벌려줬습니다. 정상빈 쪽이었는데요. 이청용 쪽으로 흘렀습니다. 오른발은 김태환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왼발로 가네요. 아, 깜짝입니다. 일단은 네. 수원 선수들의 항의였습니다. 지금 머리 쪽에 살짝 스친 거 아니냐라는 이기재 선수의 이야기거든요. 다시 보시죠. 약간 궤적상 일리가 있어야 결국 이제 시즌 마지막 경기까지 끌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두 팀 간의 맞대결 성적이 그만큼 우승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프리킥 준비하고 있는 세징야. 세징야, 자, 훈전적으로 감아서 올렸습니다. 잡아내고 있는 조현우. 자, 바코처럼 빠르게 연결을 거두긴 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고. 네. 네.